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유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유료 광고는 잘 안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잘 판단하고 구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제가 추천하니까 또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망을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 제품에 확신이 없으면은 유료 광고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제품을 써보고 그리고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유료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이 제품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바이크 타시면서 블랙박스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라이딩을 하면서 뭔가 라이딩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크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해서 장비를 어떤 걸 좀 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크게 세 가지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 했던 그 영상 있죠.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바로 이 제품으로 촬영하고 녹음했던 거예요. 정말 화질도 괜찮고 특히 음성이 너무 괜찮죠. 제가 바이크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바이크를 타면서 음성을 담는 그 기술이 굉장히 힘든데 그 기술이 그냥 여기 이 제품만 사용해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를 뭐 어떻게 보면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기술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가격이 또 괜찮아요. 20만원대로 4K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 헤메마 미사일 미래에서 왔어, 미래에서. 그리고 거기 구성품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은 정말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제품을 열면은 기본 제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딱 열면은 뒤로 뽑으면 뽑히는 이런 구조고, 여기 뒷면을 보면은 메모리 카드를 삽입을 할 수 있는 삽입구가 있고, 512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넉넉하게 용량을 가지고 또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 키트, 이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 32,000원 이 추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배터리로 촬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배터리 팩보다는 유튜버용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마이크 선이고 하나는 이제 USB 전원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합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잠그면은 끝. 그리고 기본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헬멧에 이제 거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제 헬멧을 착용을 하고 뭐 픽업을 할 때, 갖다 놓을 때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증명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바이크 헬멧에 부착을 하면은 제일 힘든 게 이제 각도 조절이에요. 여기에 부착하면은 각도가 틀어지고 여기 하면은 기울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지금 제가 이 스쿠터 탈 때 이제 쓰는 건데 부착면도 두 개를 줍니다. 평평한 거, 굴곡진 거, 이쯤 맞겠다 싶은데 그냥 대충 붙여요. 그리고 이 제품을 거치를 딱 시키면 끝나고, 여기서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카메라 거치 세팅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이크를 부착을 시키고 USB 요거를 전원을 딱 연결을 하면은 진동으로 알림을 주면서 이제 레코딩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 둘, 셋 탁 뽑으면은 둘, 셋 정도는 날아가는데 하나까지는 찍혀 있어요. 뽑히기 한 2초 전까지는 영상이 당겨져 있다. 찍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더라도 영상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세이브 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이크 타실 때 저는 연결하고 내렸다 그럼 뽑아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영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너무 간편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 영상 길이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팩이 2400이 5시간이 찍히는데 만 정도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약 대충 계산해서 20시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라이딩 할때이 배터리 팩 하나면은 20시간은 영상은 그냥 거뜬하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꽂으면 진동을 알람을 줘서 헬멧 쓰고 있더라도 진동이 울리니까 아, 레코딩이 시작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만약에 이제 꽂은 상태로 끝내고 싶으면은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찡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거나 갑자기 꺼질 때 특별한 알람이 없다 보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가 따로 인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만약에 이제 개선품이 나온다면은 제일 작은 이제 배터리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딱 꺼질 때그 비프 음이라도 딱 들리면은 얘가 마지막 그 쥐어짜는 힘을 주는 거죠. 아, 꺼졌어! 이런, 어이구. 다만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레코딩 된다는 거는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 마이크 성능입니다. 마이크 성능.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마이크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노출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했을 때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소리쳤잖아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바이크 영상을 담을 때 제일 힘든 게 음성이에요, 음성. 이런 식으로 외부에 노출되거나 헬멧 안으로 이제 바람이 몰아치거나 이러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니면은 마이크가 찢기거나 아니면 소리가 잘안 당기거나. 근데 이거는 바람 소리도 잘 잡았고 목소리도 잘 잡아내요. 바이크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마이크 음질 성능에 나오게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뭐 3만 원 추가해서 요 키트만 구매하면은 USB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고 마이크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당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고 목소리는 잘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이렇게 마이크 선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 하면은 뭐핀 마이크를 꽂아서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호에 따라서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마이크로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기본 세팅 값이 이제 잘 조절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 마이크도 충분히 좋아서 기본 마이크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K 촬영이 가능한데 스펙은 이제 4K, 2.7K, 뭐 그다음 뭐 1080p, 720p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4K에서는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2.7K부터 60프레임이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7K로 촬영하고 60프레임을 찍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이 잘 찍힌 그 화면을 하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30프레임보다는 그 60프레임을 사용해서 한 프레임이라도 더 뽑아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특징은 어플로 지금 찍히고 있는 화면이나 설정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바로 이제 와이파이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찍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바로 큰 특징이라서 간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것도 강점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와이파이로 찍다 보면 와이파이가 끊기면 영상도 같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하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찍고 나서 확인하거나 내가 찍히고 있는 각도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확인을 하면 되니까 간단하고 제품의 특징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간단한데 이제 특징을 다시 알려드리면은 20만 원대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박스나 유튜브나 아니면 라이딩 기록용으로 찍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 성능이 미쳤다. 가히 어떤 노하우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세팅이 너무 잘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스펙으로도 좋은 품질의 음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나 간편하게 촬영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USB 외부 전원을 그냥 꽂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빼면은 레코딩이 끝나니까 너무너무 간편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딩 하신 분들 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제품이라서 너무나 좋고, 특히나 저희 소품 창고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유료 광고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실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이제 실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헬멧을 쓰고 마이크를 대충 조정을 해놓고 이 전원선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은 진동이 딩딩 오면은 아, 찍히고 있구나 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라이딩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거잭에 그냥 꽂으면은 이제 라이딩 하는 도중에는 이 전원이 계속 무한 공급이니까 무한으로 찍히는 거예요. 또 이제 루프 레코딩이 돼서 먼저 찍혔던 거는 지워지게 해가지고 블랙박스 용도처럼 사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촬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내리기 위해서는 막 끄고 막 이렇게 없이 그냥 뽑으면 그냥 영상 거기까지 찍혀 있는 거예요. 영상 파일이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편한 거죠. 배달 용도 혹은 아니면 내려서도 찍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찍고 다니면은 내가 헬멧을 쓰고 있는 동안은 계속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할 때나 이렇게 뭐 픽업할 때 얘기 나눴던 거, 라이딩 내려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다 당기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제 단점 얘기해드리면은 손떨방이 되는데 엄청나게 고성능의 손떨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각이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고프로의 슈퍼뷰 같은 그런 뷰처럼 미친 듯이 광각, 그런 광각은 아닌데 그래도 제법 광각으로 찍혀서 그렇게 깝깝한 화각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법 크게 당기는 화각이라 라이딩 영상 찍는데 뭐 블랙박스 영상 찍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 못 드렸는데 나는 이제 헬멧에 장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크에도 장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처럼 쓸수 있고, 아니면 라이딩 하는데 이제 바이크 뷰로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크에 장착을 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 각도 조절을 하면서 찍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헬멧에 장착하거나 바이크에 장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라이딩 할때 블랙박스 그리고 라이딩 기록용으로 사용해 보시면서 영상들을 남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생기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